오늘부터 이렇게 만들면 실패할 일 없는 매콤 오징어 실체 완성. 오징어 실체는 먹기 좋게 가위로 잘라서 손으로 살살 뭉쳐진 부분을 풀어줘. 그래야 볶을 때 뭉쳐서 떡지지 않는다. 엄마 포인트 소주를 넣어주자. 그러면 비린내도 잡고 살짝 소독도 되고 일석이조. 볼에 고춧가루 진간장 배음료를 넣고 먼저 섞자. 고춧가루를 액체 재료에 먼저 섞어 불리면 빛깔도 곱고 고춧가루 풋내도 날려주니까 알아두자. 고춧가루에 다진 마늘, 고추장을 넣고 섞어준 뒤에 기름 두른 팬에 양념장을 넣고 살짝 졸이고 약불로 낮춰서 오징어 실체를 넣고 젓가락으로 흩쳐서 볶아. 엄마 포인트 불을 끄고 잔열에 물엿을 넣어 섞어주자. 이러면 오징어 실체가 빨리 타는 것도 막아주고 윤기 촤르르 먹음직스럽게 만들어주니까 따라해봐. 통깨 솔솔 뿌려주면 실패 없이 촉촉한 오징어 실체 볶음 완성. 엄마 믿고 만들어봐. 오늘부터 이렇게만 만들면 맛도 모양도 시간도 다 지킬 수 있는 통계란 말이김밥 완성. 밥에 소금, 참기름을 넣어서 밑간을 하자. 밥은 충분히 식혀야 뭉치지 않고 얇게 펼칠 수 있어. 볼에 계란, 다진 야채와 옥수수콘, 소금, 후추를 넣고 풀자. 달군 팬에 기름을 둘러 닦아내면 계란말이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 수 있어. 계란물 3분의 1을 넣고 펼쳐서 소세지를 올리고 주걱과 젓가락을 이용해서 돌돌 말자. 계란이 반쯤 익었을 때 말아야 찢어지지 않고 잘 붙는다. 남은 계란물도 나눠서 돌돌 말아 계란말이를 완성시켜줘. 포인트, 김발에 계란말이를 넣고 말아 고정시켜주면 예쁜 모양으로 탄생. 김의 거친 면에 밥을 얇게 펼치고 뚱땡이 계란말이 얹은 뒤 손으로 당겨가면서 김을 꽉꽉 눌러 말아줘. 참기름을 겉에 발라 칼로 썰어주면 터지지 않게 자를 수 있지. 오므라이스 맛도 나고 배도 부른 통계란말이 김밥 완성. 엄마 믿고 만들어봐. 오늘부터 이렇게 만들면 계란 반숙 성공. 부드러운 순두부 넣어서 밥도둑 순두부 반숙장 만들자. 먼저 냉장고 속 계란을 실온에 10분 정도 꺼내줘. 그래야 삶을 때 안 깨진다. 간장, 쯔유, 물, 다시마, 올리고당, 설탕, 후추를 넣고 팔팔 끓인 뒤 얼음물에 식혀줘. 식을 동안 끓는 물에 식초 소금을 넣고 중불로 낮춰서 계란을 6분간 삶아줘. 1-2분 정도 계란을 주걱으로 굴리면 노른자가 예쁘게 중앙으로 오니까 참고하기. 반숙이 싫으면 8분 이상 삶아. 다 삶아진 계란은 얼음물에 식혀주자. 그럼 껍데기도 잘 까지고 노른자도 촉촉해진다. 양파, 쪽파, 마늘, 청양고추, 홍고추는 다져주고 계란 껍데기를 홀라당 까서 담고 순두부도 통째로 담아줘. 간장, 다진 야채 넣고 냉장고에서 2시간 정도 숙성하면 완성. 순두부와 반숙의 부드러움, 단짠의 간장이 만나서 미친 조합인데 엄마 믿고 순두부 반숙장 만들어봐. 오늘부터 이렇게 만들면 아삭하고 시원한 줄기양파 김치 완전 정복. 줄기양파의 끝부분과 양파 껍질은 손질을 마친 후에 양파 알맹이 부분에 십자가 칼집을 넣어줘. 그래야 속 안까지 맛나게 절여줘. 물과 굵은 소금을 넣고 잘 녹여줘. 이때 손으로 살짝 찍어 먹었을 때 짜다고 생각되면 절이기 좋은 비율. 소금물에 줄기양파를 1시간 정도 절여주자. 그동안 당근 쪽파 썰어주고 믹서기에 마늘, 매실청, 멸치 액젓, 새우젓, MSG, 고춧가루 넣고 시원하게 갈아줘. 중간에 줄기양파를 뒤적이고 줄기 부분도 소금물에 절이자. 줄기양파는 손으로 물기를 꼭 짜서 체에 받쳐 물기 빼주고 양념에 당근 쪽파를 섞고 줄기양파를 칼집 넣은 안까지 양념을 잘 버무려서 밀폐 용기에 담아 실온에 2시간 정도 숙성 후 냉장고에 넣어 시원하게 먹으면 완성. 생김새가 생소해도 맛은 기똥차게 아삭하고 시원하니까 엄마 믿고 만들어봐.